요게 소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묻어지고 저거다 씨. 단무가사? 아니 초밥처럼 단무가사? 맛있어 맛있어. 아하 그래 초밥도 그렇고 중요한 건 고추냉인 것 같은데 맞아. 고추냉이랑 이 돼지기름이랑 만났을 때 아 그 고소함이 죽이네. 다다키 다다키 먹는 느낌 난다. 다다키 초밥 같은 느낌 나.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좋은데? 근데 이게 그냥 아무래도 일본식이니까 그냥 밥 먹고 그래서 먹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일본 스타일로 저는 동부리처럼 먹든가 초밥처럼 해서 먹든가 하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. 그치. 그냥 비벼 먹는 것보다 초밥이 훨씬 좋은 것 같아. 간편하고 간편하고. 요거는 쭉 먹고 다음 번 거에는 또 다른 새로 무시를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문어, 전복, 가리비, 청경채, 새송이 버섯 이런 것들. 아 죽였다. 선생님, 제가 오전 9시에 미리 말씀드렸던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이거 왠지 형 말 듣고 이벤트로도 좋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반지를 여기 가운데 촥. 이게 뭔 짓이야? 아, 뜨거워! 이벤트는 안 맞더라고. 옛날부터 나랑 안 맞아. 이식 형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? 내가 받고 싶은 거? 아니 뭐 남자가 안 봤잖아. 나는 이런 거를 좀 나중에 한번 해볼까? 한 번이라도 생각하자. 한 번. 한 번이라도 생각하잖아. 나 이런 이벤트 진짜 한 번은. 다 모르는구나. 나 엄청 무심해. 응? 아 시크야 시크 약간. 시크라고? 형 버크션 아니었어? 이거 시크야? 버크션 줄 알았는데. 버크션 좀 들어보자. 그래. 시크 품종이거든? 아 나는 뭐 거의 그런 스타일이잖아. 있잖아 이거 소위 말하는 오다 쭈스다. 스타일이란 말이야. 오다 쭈스다. 스타일이란 말이야. 유민상 남자. 아 정말. 그러면은 한 번만 해줘봐 이렇게. 오빠 뭐 이렇게 우리 결혼한 지 안 해? 프로포즈 한번 어떻게 어떤 톤인지 한번 들어봅시다. 왜 오빠는 결혼하자 말 안 해? 아, 그런 걸 뭘 얘기하고 그러나. 오늘 날 토요일에 1시에 나와. 그럼 결혼한 줄 알아. 내 머릿속에 죽게 정우성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건데. 너무 멋있지. 이거 이 형이 하면 완전 똥멘트거든. 해봐, 해봐, 해봐. 자.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안 마시면요? 그럼 내놔. 그럼 내놔. 여기 산 남자.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케첩을 찍어 넣었다 했어. 이런 상담자. 안 먹을 거면 내놔라. 그럼 놔줘. 나 놔줘. 안 먹을 거면 놔줘.